가을 바다가 곳간을 열었습니다. 풍요가 넘치지만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첫 해에 13kg가 빠졌어요. 이제 빠진 거예요, 제가. 네. 첫 해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태풍이 왜 안 오나 했었어요. 고단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파도에 몸을 씻습니다. 바다가 좋아서 그냥 바다가 좋고 자연이 좋아서. 바다로 뛰어든 3040 세대, 그들과 함께한 72시간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작은 항구 무창포.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문전성시입니다. 다들 어디 나가시려고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갑오징어 잡으러 갑니다. 낚시하러 가신 분들이세요? 네네. 네. 어디에서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수원이요. 수원에서 지금 도착하신 거면 꽤 일찍 출발해서 내려오셨겠는데요? 진즉에 도착했죠. 12시, 1시에 출발해서 네. 한 3시쯤 도착해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몇 마리나 잡을 예상하고 내려오셨어요? 백수요. 백수면? 100마리. 100마리. 예. 요즘 서해 바다는 갑오징어 낚시와 주꾸미 잡이가 절정입니다. 선상 낚시 출항주로 손꼽히는 무창포엔 매일 새벽 1,000명이 넘는 낚시객들이 찾아옵니다. 이 배에 몇 분이 승선하신 건가요? 승객은 이제 20명이고요. 선장 1명, 사무장 1명에서 22명, 정원이 22명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 출항하시는데 네네. 얼마나 낚시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05시 출항하면 입항시간이 05시, 꼬박 12시간 정도 바다에서 낚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정이 되어 계시죠? 네네네. 금어기가 끝나는 9월 1일부터 석 달간이 연중 최대의 성수기죠. 물고기가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벽녘, 때를 맞춰 출항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낚시 잘하시죠. 그거 한수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아요? 저는 가르쳐 드리기는 하는데요. 배를 모는 선장이니까 포인트에 배를 대어 드리고 적당한 곳에서 잡을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우선이고요. 일단 승객의 안전과 그리고 또 포인트 다음 포인트 선점을 위해서 또 사실 선실을 벗어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선장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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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수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창포를 찾아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무창포 배짱 선장님 만나러. 그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지도 모르고 탔어요. 갑오징어 선상에서 유명하세요. 갑오징어 배로 지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천천히. 우와. 한 달 전에 예약해야 겨우 탈 수 있다는 배짱어. 선장님은 쉴 날이 없습니다. 식구들은 다 위에 광명에 살고 저 혼자 내려와서 기어사용을 하고 있죠. 아, 가족분들은 다 지금 도시에 계시고? 예, 예, 도시에 있고, 저 혼자 내려와서 뭐 밥해 먹고 빨래하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 얼마나 되셨는데?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귀어 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자동차 관련 일을 좀 하다가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에는 주로 매일 거의 갯바위 낚시 아니면 보트를, 레저 보트 끌고
이제 바다를 다니고 하셨죠. 네. 오 좋아. 진짜 이 무슨 리모컨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오. 우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배입니다. 오. 최첨단을 자랑하는. 배가 리모컨으로 가요? 네, 리모컨 적용을 했어요. 회원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려고. 네, 나와서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단골 손님을 유지하는 비결은 많은 양을 낚을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양이 안 되는 형식. 그 타고 그때 그 거정 옷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위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우리가 잘 나오면 서로 연락을 안 하는데요. 안 나오면 이제 저희가 피 마른다고 하거든요. 선글라스 필수예요. 이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손님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워낙 따갑기 때문에 시선을 피하고자 하지. 아. 농담 삼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보기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게 되나? 네, 화장실도 잘 못 가요. 고기라도 좀 많이 잡으면 어깨 피면서 당당하게 화장실에 가는데 고기 안 나면 나는 화장실 가기도 사실 두려울 때가 좀 있죠. 이번엔 조금 작은 배로 건너가 볼까요? 또 물었어! 와, 와우! 잘하고 있어. 어이, 쭈꾸미. 와, 쭈꾸미. 야, 좋다. 조금만 들가 뭐 감을 때. 이래서 낚시 중독이 되는구나. 뽕 맞는 게 뽕. 낚시 뽕. 어떤 느낌인데 낚시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손이 이게 갑자기 무거워지고 좀 묘해져가지고. 쭈꾸미는 초보자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선상 낚시 입문용이라고들 하죠. 선장님이 상당히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20대세요? 아니, 30대예요. 아, 30대세요? 네. 고향이 무창포세요? 아니요, 고향은 이제 경기도 성남이고요. 네. 네, 제가 26살 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낚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초반에 네. 좀 많이 다니다가 이제 맨날 이제 돈 내고 이제 낚싯배 타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생업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가 연고지도 아닌데 성남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 누나가 네.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네. 되게 자연스럽게 바다 쪽 접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빠지지가 않아. 빠졌어요? 아니, 안 터졌어요. 감아 보세요, 한번. 아니, 그렇게 된 게 또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번에 빠져. 아, 저 전문가. 진짜 희한하네. 저게 바닥에 걸려 있었던 건가요? 네. 손님들이 고기를 잘 낚게 하려면 선장님은 한눈팔세가 없습니다. 좌우를 이렇게 살피시는 거 뭐 살피시는 거예요? 줄 보는 거예요. 낚시 줄. 낚시 줄. 네, 손님들이 낚시 줄을 내리면요. 물빨에 따라서 줄이 날려요. 뒤로 날리거나 이제 줄이 일자로 되게 줄을 잡아주는 역할하고 네. 핸들을 계속 돌리다 보면 손목 아프고 뭐 그래요. 선장님이 애쓴 보람이 올라옵니다. 오, 연이어서 잡히네요. 잡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류가 세서 낚시가 잘 되지 않는 사리떼. 종의 고기를 찾아 헤매 다녀야 합니다. 바다에선 열기가 한창인데 느지막하게 나온 분이 있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준비하려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KBS 다큐 3일이요. 어디로 찍으러 오셨어요? 거의가 60, 70대인 어부들 중엔 단연 젊은 어부입니다. 고향이 여기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집이 군산이었거든요. 전라북도 군산.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알아보다가 부창포 이제 아시는 분이 계셔서 삼촌이 계셔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저 얼마 안 돼요, 한 3개월 정도? 정말 햇병아리. 네, 그럼요. 그래서 폭우가 복잡한 새벽엔 나갈 엄두를 낼 수가 없다는군요. 며칠 전 주꾸미 잡는 법을 새로 배웠답니다. 몇 번째? 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삼촌이 여섯 마리요. 여섯 마리면 흔한 말로 기름값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낚시객은 1,200마리씩 잡아간다는데 갈 길이 머네요. 생계식기를 달아가지고 쭈꾸미들이 냄새를 맡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계속 끌어당기면서 잡는 건데 오늘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군산에서 이곳까지 와서 어업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현대 그 배 만드는 그쪽 거기서 용접사로 일했어요. 하모니업체에서. 근데 몇 년 전인가 그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거죠. 용접공으로 이제 일하다가 계속 일용직 근로자를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건 돈을 찾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좋아요. 이렇게 멀리 바다보고 이렇게 있는 걸 원래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일할 때는. 새로운 길을 찾아 바다로 온 건데요. 이거 하나 잡았나요? 불청객뿐이네요. 있나요? 네. 조금 저 하나 두 마리 나오네, 두 마리. 두 마리 잡으셨어요? 네. 낚싯배들이 많아지면서 무창포 앞바다의 주꾸미 잡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군요. 혹시 이분의 이름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무창포엔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 부부도 그런 경우죠. 안녕하세요. 예, 오늘 피어. 안녕하세요. 아내분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지. 아니, 진짜 궁금한데 왜 수지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예. 경기도에서 저 남편 사업하던 게 그게 수지 LED였었어요. 저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수지거든요. 두 분이서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내분은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여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아, 아내분이랑 같이 타세요? 네. 아,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요? 네. 오늘은 배에 심장을 수리하느라 출항하지 않았답니다. 엔진이 엄청 크네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아, 귀여운가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차 반만한 크기인 것 같은데요, 엔진이? 이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고 계신 거예요? 야네들이 틀어져서 예. 야하고 안 맞고 야가 부하를 받아서 다시 재거치를 하는 거예요.
야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네, 야하고 야하고 짜하고 째하고 너희서 잘못됐네요. 이 배는 낯선 포구에서 시작한 인생 후반전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입니다. 배가 비싸지 않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전 재산이나 다르고 없죠. 얼마요? 5억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다 이렇게 현금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현금 할 수 있는 정도면 재정 여력이 있는 분이고. 전에 하시던 사업들 다 정리하시고. 예. 저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지금 그 기여기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거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 정부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런 낙습배들이 많은 편인가요?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28번째인가로 왔는데 지금 한 90여 척 되니까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멀지 않고 고속도로 출구와 인접한 무창포는 귀여인 증가세가 특히 가파릅니다. 저희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한 6년 전에서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뜯어 말렸거든요. 부탁. 이제 결국은 혼자 하면 하고 그 자름 난 안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동의하여 했는데 결국은 혼자 내려오지만 아니니까 이제 손님들 뭐 좀 커피라도 한 잔 타주라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저를 내려오게 해가지고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막상 타보면 커피만 타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한번 나갔다 오게. 시운전 하시게요? 예, 예. 아, 다 고쳤어요, 이제? 예, 다 했습니다. 다 생계수단은 물론 생활터전까지 송두리째 바꾼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는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지만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주 만족하네요. 아, 만족스러우세요? 네. 수리가 잘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 사이 총각호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리하고 기름 넣고 왔어요. 아, 배에 기름 넣고 오셨어요? 네. 왔다 갔다 한 거리가 꽤나 돼서. 그러니까요. 오늘 큰 이득은 못 보셨겠네요. 그렇죠. 오늘 인원 적어서 오늘 하루 노동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오늘요? 한 15만 원? 네, 한쪽도 추가했어요. 아, 여기가 저희 누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피싱,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저 투잡비어요. 여기는? 여기는 저희가. 여기 낚시가게 같은 네, 거이던데? 네, 네. 아, 수산시장도 하시고 여기서도 네, 가게 운영하시고? 네, 네. 저희 신랑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혼자 둘이서 이렇게 키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매형처럼만 따라가라. 그렇게 하면은 너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기에 절대 도시보다 좀 적게 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남편분 어디 계시나요? 여기 어느 분이세요? 여기요. 매형. 아, 뒤에 계신 분이네요? 네. 바빠서 지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 남자에.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세 자리. 네, 네. 그러면 두 명 하려고 그러는데.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이 성수기라서 그래요? 아니면 장거 손님이 많으신 거예요?
다 단골이에요. 각자 배마다 네. 단골 손님 있으세요. 그냥. 그는 무창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총각 때부터 어업과 수산시장 장사로 겸해오다 차츰차츰 영역을 넓혀왔죠. 바쁘시겠는데 진짜 하시는 일이? 네. 낚시 가게 하신 일. 수산시장에서도 일하고 있지. 낚시배도 하시고. 내일은 가두리 가야죠. 가두리는 또 무슨 일 같아요? 낚시터, 낚시터. 낚시터? 네. 뭐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고기가. 지금은 없고요? 네, 지금 준비 단계라서 네. 내년에 오픈해요. 아, 아직은 고기만 없고. 네. 사업을 확장을 하신 거네요, 그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좀 바쁘게 사시네요. 네, 접었어 해야죠. 접었어. 한창 일할 나이에 선장들 덕분에 작은 포구 무창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